디즈니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직접 만든 대왕 맥너겟을 먹어볼 거예요. 롯데리아 모짜렐라 인더 버거 준비했고, 생버거 준비했고, 일반 치킨 텐더, 그 다음에 대왕 치킨 텐더. 이거는 수제 피클, 급성으로 한 3시간 전에 만들었고요. 소스는 다양하게 준비해봤는데, 키위 소스하고, 최근에 자주 먹었던 크림 소스, 그냥 스파게티 크림 소스고요. 이것도 스파게티 소스인데, 그냥 로제 소스, 그 다음에 머스타드 소스, 케찹, 칠리 소스예요. 매운 거. 만드는 방법은 됐습니다.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크기가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 이게! 아니, 무슨 너겟이 햄버거보다 커! 대왕 너겟부터 먹어볼게요. 작은 거랑 맛 비교를 해볼게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순수 100% 닭가슴살만 이용을 했잖아요. 근데 작은 거는 닭가슴살만 넣은 게 아니라 지방기 있는 부분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더 촉촉해요. 저는 제 거는 너무 퍽퍽해요. 닭가슴살만 넣어서 그런가. 로제 소스에 쫙 찍어가지고. 오늘 담은 피클.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햄버거는 이미 다 식어가지고, 요거는 모짜렐라 인더 버거. 원래 맥도날드 버거 시키려고 했는데, 집 주변에 맥도날드 배달이 안 돼요. 케찹. 머스타드. 질릴 땐 또 매운 칠리 소스를 찍어줘야 돼요. 크림 소스. 턱 아파. 치킨 너겟만 시키면은 뭔가 심심할 것 같아서 햄버거도 시켰어요.
이거 하나 먹기도 진짜 벅차다.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 좀 먹으라 했거든요. 자, 한 일주일째 단백질 다 먹는 것 같아요. 또 다행인 게 100% 닭가슴살로만 만들어가지고 먹는데 죄책감은 안 들어. 그리고 느끼함도 크게 없어요. 근데 역시 가슴살은 진리다. 퍽퍽하다. 나 지금 닭가슴살 한 300g 먹은 것 같아. 300-400g? 닭가슴살 1kg 사가지고 세 조각 남겨놓고 다 갈았거든요. 다리살로 만들 거 그랬나? 딱 그 맛이야. 순살 치킨인데 닭가슴살만 계속 먹고 있는 느낌. 그냥 치킨 너겟은 부드러워요. 곱게 갈리기도 했고 닭가슴살만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아. 아, 배불러. 새우버거 먹고 싶은데. 맛있어. 저 이 크림소스 찍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우버거 이 크림소스 찍어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 원래 햄버거 하나만 먹고 안 먹으려 했는데 두 개 먹는 이유가 오늘 헬스장 갔는데 몸무게가 나 분명히 최근에 좀 많이 먹었거든요? 먹방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 근래 좀 많이 먹었어요. 평소보다. 평소에는 원래 집에만 있으면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확 빠져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헬스장에 안 먹고 가거든요? 안 먹고 가면은 몸무게 또 최초 공유네? 자세까지?
59.6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 갔는데 58.5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지? 왜? 갑자기? 그 전날 새벽에도 볶음밥이랑 리조또랑 해서 먹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의문을 갖고 오늘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요 근래 58대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내려간 거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내가 헬스를 안 가가지고 근육이 빠진 것 같기도 해. 네, 오늘도 이렇게 한 끼 뚝딱 먹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역시 사 먹는 게 더 맛있긴 하지만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집에서 만드는 게 더 낫겠죠? 화학 첨가물이나 이런 거 없이는 좋겠죠? 닭가슴살로만 만들어가지고 퍽퍽하지만은 그래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칼로리를 조금이라도 적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퍽퍽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튀긴 음식을 안 드시겠죠? 그쵸? 저는 항상 입으로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놓거든요. 약간 지방층이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하고 좀 더 곱게, 아주 곱게 간다고 하면은 비슷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향신료 이런 것도 같이 넣겠죠. 저는 뭐 바질 넣었는데 향이 너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질을 좋아해서 괜찮은데 자신이 좋아하는 향신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대왕 사이즈의 먹방 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만든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신곡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꼭꼭꼭 봐주시고요. 그럼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